떼중아! 아, 일로 와봐! 바빠요. 아니, 잠시만 쉬고 일로 와봐! 바쁘다고요. 떼중아! 빨리 와보라고! 안 돼요. 지금 작업 빨리 해야 돼요. 아, 진짜 너 급해서 그렇다. 빨리 좀 와봐라, 아니요, 빨리! 죽겠다, 빨리! 아, 진짜 죽을 것 같다, 떼중아. 빨리 와봐라! 빨리! 빨리 와봐, 빨리! 아, 이게 더 급하다, 떼중아! 아, 빨리 와봐, 빨리! 아, 진짜 급해서 그래, 진짜 급해서 그래! 아씨, 왜요? 신발 만들어줘. 아니, 근데 통발은 왜요? 그러니까 우리 한학트 채널이 만드는 채널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 통발을 나도 왜 만든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요. 누가 시켰을까? 먹고 하죠. 세종아, 통발 뭘로 만들긴데? 신학적으로 대나무. 대나무? 아, 대나무. 배로 가야겠네. 배로 갈 필요 없어요. 왜? 옥상 갔다 왔어요. 옥상? 예. 옥상 간다고? 예. 농구집에는 옥상에도 대나무가 있고 좋네. 가서 말해. 내가 그러긴데. 예, 화난다 이제. 아니요, 더워. 아, 더워서. 내가 시킨 거 아니라니까. 예, 알고 있어요. 누가 시킨지 알겠지? 예. 아, 그럼 만드는데 몇 분 정도 걸리는데? 난 20분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20분?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럼 작업에 방해 안 될게. 내는 카메라 밖에 있을게. 화난 거 아니지? 아니, 더웠어. 내가 시킨 거 아니다. 예. 저 새끼 화났다. 통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럴 줄 알고 제가 이 전통 제주도 나대 칼과 전통 식칼을 만들어 놨어요. 이걸 이용해서 통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원부잖아. 그래요?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 거라는 거? 아, 시골에선 이런 거 다 합니다. 막 놀다 보면 할거 없어요. 옛날에 막 어릴 때 다 이런 거 만들고 놀았어요. 이 옛날이라 해봤자 우리 동네 옛날이랑 너구 동네 옛날이랑 다른 거 아닌가? 정시마다 누가 되게 경례하고 그러진 않지? 에? 야, 너구 동네에서는 하나면 어떻게 경례하나? 하나면요? 일단 경찰 아저씨들 오지 않을까요? 하나는 경찰 아저씨가 와. 폭발 먼저 드리고 들어가. 경찰이 아니라 공안 아니야? 예, 공안이 와. 여기가 공산주의다. 아니, 저도 대화를 되게 잘했지. 20분 한참 지난 것 같은데. 그럼 형님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데. 아, 대충 만들 지금. 아까 뭐 좀 멋있게 만들다가 다 잘 됐나? 예. 아, 좀 말 많네. 어디 만들어놨노? 여기 있네요. 어때요? 끝내주죠. 아씨. 존나 잘 만드는데. 그렇죠. 와. 이거 맞나? 예, 이거 가네스모 100%. 대나무가 박힌다잉? 예? 아, 대나무가? 그 대나무를 어떻게든 제가 분자 벼락을 가지고 그래, 이거 이렇게 만들려고 시간이 이리 걸린 기가. 예. 아, 원래 이것도 이, 내가 노력 안 했으니 노력하면 이건 끝내주게 만들어줍니다, 이미. 장어가 막 들어가도 이 정도로 막 만듭니다. 이걸 넣으면 안 했지, 새끼야, 우리가. 이거, 야. 아, 대나무 어디 가노? 빨리 그거 가져온나, 지금. 아, 예, 얼마? 아, 야, 안 썩네, 이거. 아니, 안 썩게, 이거. 만두를 가져와야 될까, 얘가? 있네! 짜자잔! 야! 아이, 뭐, 날도 덥고, 그래갖고, 뭐, 귀찮아갖고, 뭐, 대충 만들었어요. 나는 약간 그 전통 오로처럼 있잖아. 대나무를 다 이어붙일 줄 알았거든? 아, 그, 직접 그랬어요. 그, 얼마나 귀찮아. 애초에 망으로 그냥 다 싸우면 되는 거 아이가? 이미 일이 진행했는데, 어쩔 수 없어. 아, 맞다. 너무 날이 더워서, 더위를 모아갖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약간 미끼는 뭘로 새끼인데? 그냥 간단히 고등어 머리 씁시다. 고등어 머리? 원래 된장이나 이런 거 쓰면 좋은데. 그러면은 이거랑 요거랑 그래가지고 뭐가 좀 많이 들어오는지. 그러면 나는 여기에 걸게. 물고기 들어가는 거. 전 여기 걸게. 오케이. 그러니까 지는 사람 뭘로 할래? 벌지. 오늘 냉면 사기. 오늘 냉면 사기. 어때요? 오늘 나도 도움돼. 괜찮아요. 어차피 저희가 이기든 지든 간에 누군가 내겠죠. 가봅시다. 씨, 이럴라고 이런 게 있는데. 저 새끼 이상해. 자, 이제 저희가 통발을 던지려고 왔는데, 내게 아니죠, 쟤? 아니죠, 아. 밥 사줘야 돼요, 이기면. 니가 사줘야지, 뭐 내가 이기긴데. 아, 내가 이기죠. 딱 봐도 그 과학적으로 설계된 그런 통발인데. 아. 자, 일단 미끼를 투발할 낀데, 양은 똑같이 내야 된다. 그렇지. 보자, 뭐냐. 냄새야. 에헤이, 고등어 생선 대가리. 자, 생선 대가리 투하. 와, 눈이 하얀데, 이거. 일단 요거부터. 오케이. 하나, 와, 냄새 미쳤다, 씨. 일단 그거 치우고. 여기다 던질 텐데, 우와, 싸워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준비됐죠. 자, 자네가 투하를 하도록 하십시오. 하나, 둘, 셋, 셋. 맞다, 내 거 도로 안 넣었네. 다른 거. 나 시작부터 이만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야, 나도 이미 시작했어. 됐어. 그건 이사적이고. 30. 골. 돌 어딨어? 안 돼. 돌. 30. 너, 야, 이거, 나, 떼종아. 예. 한 번에 일주일 들어온다고. 안 돼. 이런, 물에도 안 들어가는데. 30분은 똑같다. 잠깐만. 아, 이거 반칙 아니에요, 이거. 아. 반칙이 아니라. 빨리 가라앉아. 내가 이긴다니까. 못 가라앉아. 근데 이거 입질 오는데? 됐나? 오호호호. 괜찮아요. 제게 더 멀거든. 아, 떼종아, 일단 내 거부터 할까? 네 거부터 할래? 파는 제품부터. 파는 제품부터. 전혀 희망이 없는 거. 뭘 희망이 없어? 바닷가림도 없어. 아. 야, 씨, 생선 대가리밖에 없네. 와, 새우도 안 들어갔네. 일단 한 마리도 없고, 그지? 야, 다슬기 있네, 얘네. 야, 봐봐. 야, 이, 다슬기. 아이씨. 다슬기 한 개. 난 하나라도 있다. 내거는 이 100%라니까. 이 무조건 있어, 이거. 한 마리도 안 잡히면 안 되는데. 와, 막 무게가 막. 우와, 뭐야? 오, 뭐야? 아, 물인가 보네. 설마. 씨, 왜 이렇게 무거운데? 있냐? 봐야 알겠죠? 없어? 봐야 알겠죠? 아무것도 없냐? 없네. 생선 대가리 있고. 없네. 왜 없지? 승부는 다슬기 하나가 나온 제가 이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론은 밥은 누가 사야 된다? 자, 오늘 통발의 컨텐츠 지금 40분 기다렸는데 나온 거는 다슬기 하나. 어우, 비린내. 근데 이거 컨텐츠 누가 하자고 했냐면 제가 한 게 아니라서 그렇잖아요. 제가 하자고 하니까 이 더운 날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 에이, 뭐, 떼지도 않는 거, 이거 나중에 수고하고, 일단. 일단 승리는 제가 했습니다. 아이, 그, 고동은 빼앗겨. 오이씨, 오이씨. 나 카메라 먹었고, 임마. 와 불렀는데. 몰라, 떼중이 잠깐 와 불렀는데. 와. 몰라, 뭐, 일단, 잠깐 와 불렀는데 가보자. 아씨, 뭔 일이지? 떼중아! 나 좀 떼줘! 대중! 한참 뒤에 있는데? 어? 야! 대답하라! 대중아! 에이! 대중아! 뭐하노? 야, 야! 물고기를 불러보고. 물고기를 불러보고 있다고? 예. 물고기들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그렇죠. 물고기가 매우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 응. 통발 끊었잖아. 아직 다 설치했어요. 내가 설치하면 뭔가 좀 달라지거든요.
예, 고기들이 알아요. 안다고? 네, 이게 텃세가 있어가지고. 어. 근데 어저께 내가 고동으로 이겼잖아. 그 고동을 하나 가지고는 안 되죠. 안 된다고? 안 되죠. 그럼 한번 걷어볼까? 예, 무조건 이렇게. 걷어볼게. 한번 걷어보자, 그러면. 일단 한번 내 거부터 한번 걷어보자. 미끼 뭐였는데? 그대로 했지. 고등어 대가리 그거? 예. 하지만 이제 아는 거죠, 얘들은. 의심을 해요, 모르는 사람들.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의심을 하고. 예. 너는 아는 사람이니까 물고기가 뭐였다. 야, 얼마나 생명체를 좋아하는데. 아. 야! 야, 파닥파닥 하는데? 뭐야, 이거? 뭐고? 야, 있다, 있다! 빼봐라! 어? 이상하다. 왜? 어, 이상하다. 왜 이상한데? 우! 어? 이거 뱃살, 이거? 어,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있네, 오, 떨어진다, 떨어진다. 없는 게 정상이라서. 없는 게 정상이라고? 그렇지. 어, 왜 있지? 있으면 저기지, 뭘 왜 있지야? 야, 일단은 내 통발에서 세 마리 나왔다. 아니죠. 설치는 내가 했잖아. 아니지. 통발 주인이 내였잖아, 어저께. 주인만 그거지. 타지 제 설치는 제가 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내 거. 요것도 내 거, 요것도 내 거. 있나? 아니, 뭐 묵직한 게. 야, 어제도 묵직했다. 해봐라. 오. 놀아, 놀인데? 묵히는 데가 있는데. 어디네? 야! 왜? 오! 내 그럴 줄 알았다. 뭐, 뭐? 와, 대물이 잡히네. 이게 대장기지. 가게에서 예. 고등어가 잡힌다고? 네, 예, 제가 어제 밤에 요만한 틈을 한참뿐이 부었어요. 그래갖고, 바다에 있던 이 고등어가 올라온 거예요. 고등어가 올라왔다고? 예, 이거 들어간 거죠, 알고. 고등어 이거 뭐가지가 잘려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포식자의 활동 때문에 잘려 나간 거죠. 포식자가 이렇게 정교하게 잘랐다고? 예예 지나가다 가면 제가 물었겠죠 뭐. 아, 이 이거 사서 놓은 거 아이가 이거? 아 이거 이 봐봐 이 얼마나 지금 바삭바삭해 방금 저까지 살아 있었네 이거. 누가 봐도 시동에서 잡아온 고등어지 새끼. 아 예요 예요. 고등어 대가리를 하는데 고등어가 이렇게 되었다. 그렇죠. 그럼 그 배스는 어떻게 된 거? 배스는 이제. 빨리 잡으니까 살고 싶어서 올라온 거죠. 올라온 거라고? 그렇지. 이거 요마 나트륨으로 만들었을 거는 이마 뺏으러 가고 뭐 사는 긴데? 그러니까 이제 살고 싶어 빨리 내가 던질 걸 알고 있었던 거지. 빨리 민물로 내려 달라고. 네가 잡아놓지 않았다는 거에 목숨을 걸 수 있나? 아니 그건 이제 본인이 들어가 보시고. 아 내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예, 그 다리에 돌 묶어줄 테니까 자꾸 던져줄게. 아 돌을 묶어주고 나를 던진다고? 예 그리고 입에 테이프 좀 묶어. 야 이거 야, 이 새끼 너무 많이라니까 이 새끼 씨. 니야 아까 전에 베스도 그럼 베스도 니 잡았는 거 아닌가 그럼? 그건 지가 들어간 거니까. 지가 들어간 거라? 이것도 다 지가 들어간 거고. 근데 내 아니네.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돌을 묶어가지고 던지면은 그럼 안 된다고. 살고 싶어서 줄을 잡을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위급 상황이 돼야 들어오잖아요. 그냥 괜히 그냥 던지면 수영하니까 위급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가 통발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대신 줄을 잡겠죠. 아 그럼 내가 이것도 컨텐츠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 새끼 컨텐츠 괴물인데? 어떡하지? 돌 먹고 따지면 나도 이렇게 뭐가지 따지면 아니 그럴 리는 없어요. 왜? 어차피 안 올라올 거잖아요. 이 새끼 이 새끼 이상한 새끼라니까. 아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야 이런 거 없었다 이거 씨. 아 빨리 묶어야 돼.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이거. 미친 새끼. 아 뭐 몰라 이 새끼. 나 알아. 아니요 나 알아. 이거 때문에